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그 교재는 219쪽이네요. 219페이지 유형자산 부분인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죠? 이 부분 유형자산, 이거는 건물, 토지, 그죠? 그리고 뭐 기계, 차량 운반구, 그죠? 또 건설 중인 자산 등등, 이걸 우리가 유형자산이다. 이런 유형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는 취득 시, 보유 시, 그리고 처분, 그죠? 이렇게. 이제 취득 시에는 취득 원가. 원가를 계산하고, 취득 시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죠. 그죠? 예, 비용을 포함해주고, 보유 시에 감가 상각비. 예, 계산. 팔았을 때 처분 손익. 그죠? 그리고 뭐가 있었죠? 수리비. 크게 이건 네 파트잖아. 그죠? 근데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요 부분 했었죠. 감가상각, 그죠? 증액법, 정률법, 요게 이제 핵심이다. 그죠? 해서 팔았다. 했죠? 오늘은 요 부분, 요거 2개 남았죠? 알겠죠? 그죠? 요게 수리비, 이 부분이 이제 교재 219쪽. 여기 나와 있죠. 오늘 219페이지 수리비 관계다. 이제 취득 또는 완성 후에 지출 나와 있죠. 그게 수리비입니다. 이 수리비 관계, 우리가 이제 어떤 기계, 건물 이런 걸 사와서, 그죠? 사용하다 보면은 수리하게 되죠. 이런 수리 비용이 돈이 많이 들어간 경우와 돈이 조금 들어간 경우를 구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 거는 이거는 자산 원가에 포함해 버립니다. 자산 원가에다가. 알겠죠? 여기에다가 포함해 버리고, 돈이 조금 들어간 거는 이거는 비용 처리해 버립니다. 비용으로 떨어 버리죠. 알겠죠? 이것을 돈이 많이 들어간 거는 자산 처리하고, 돈이 조금 들어간 거는 비용 처리한다. 그죠? 이걸 뭘 하나 이라면은 자본적 지출이다. 이래 표현합니다. 이걸 우리는 수익적 지출이라 이랍니다. 아시죠? 그죠? 말 뜻을 이해하겠죠? 그죠? 요 용어가 조금 생소하지만은 자꾸 반복해서 읽으세요. 알겠죠?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자산 처리하는 거는 자본적 지출. 비용 처리하는 거는 수익적 지출. 알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건물이 있다, 그죠? 이런 건물. 이런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창문이죠? 창문이 한장 깨졌다. 요거 돈만원 해서 갈아엎었다. 요런 거는 돈이 적게 들어간 거잖아, 그죠? 요런 건 떨어야죠. 비용 처리하고. 요런 게 수익적 지출. 기와장이 한장 깨졌다. 그죠? 비가 샌다. 요거 갈아엎었다. 요런 거는 현 상태 유지 비용이잖아. 그죠? 비용 처리하고. 그런데 만약에 건물을 이렇게 한층 올렸습니다. 정축. 1층을 2층짜리로. 그죠? 이건 돈이 많이 들어갔죠? 이런 거는 뭘까요? 자본적 지출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구분할 때는 자본 지출하는 거는 그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그 자산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이런 지출 등을 우리는 자본적 지출이라 이랍니다. 이거는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거.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다. 이래 표현하죠. 이걸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알고 있잖아, 우리. 그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뭐가 되죠? 자본이죠. 다 아는 건데. 그럼 뭐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갔다 그죠? 뭐 자산 처리한다는 거는 이 금액이 커진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렇죠? 자산 처리하는 자산 이게 커지죠. 이 금액이 커지면은 이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지. 그렇잖아. 그죠? 이게 커지면 이것도 커지잖아. 원래는 이 뜻이 자산적 지출입니다. 그래. 자산이 커지니까 자본이 커지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용어를 이게 커지면 커지니까 그냥 이래 표현했죠. 자본적 지출이다. 알겠죠? 요 말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요거는 비용적 지출이죠. 원래는. 그걸 이제 우리 비용은 왜 들어갔느냐?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지출된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표현을 이래 한 겁니다. 수익적 지출이다. 알겠죠? 원래는 비용적 지출이라 하는데 이 말 안 쓰고 이래 쓰죠. 자본적 지출, 수익 지출 이 말 쓰니까 요거는 자산 처리하는 거, 요거는 비용 처리하는 거다. 다 알맞아잖아. 그죠? 다른 거 없습니다. 그죠? 자, 잠깐 체크. 220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 가운데 그거 보면은 자본적 지출과 수익 지출 비교해 놨죠. 예. 거기에 박스에 보면은 비교를 잘 해놨습니다. 그죠?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는 것은 자본적 지출. 원상 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것은 수익적 지출이다. 그 예가 나와 있죠. 이거는 법인세법에 나오는 겁니다. 계량, 개조, 확장, 정설, 냉방, 난방장치 설치, 피난시설 설치,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거나 멸실 등의 자산을 복구하는 데 들어간 비용,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죠? 이런 거는 자본적 지출의 예고.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기계 소모품, 자동차 튜브, 건물 벽의 도색. 도색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현 상태 유지 비용으로 봅니다. 그리고 외장의 복구, 유리 같은 거, 기타 현 상태 유지 비용은 비용 처리하는 예다. 알겠죠? 수익적 지출이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자본적 지출인데, 즉 자산으로 처리할 것을 잘못해서 그죠?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답니다. 이렇게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것을 수익으로 잘못 처리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산으로 처리할 것을 뭐로 처리했죠?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 말이잖아. 그죠? 예. 그럼 결과적으로 자산으로 처리할 것을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자산은 실제보다 커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작아졌지. 비용은 실제보다 커졌죠. 그럼 이 결과 한번 볼게요. 자산이 작아지면은 그 결과 이익이 어떻게 되죠? 작아지지. 그렇죠. 비용이 커져도 이익은 작아지죠. 이익이 작아지면 세금을 적게 내죠. 적게 내는 것만큼 비자금을 조성합니다. 기업에서. 그걸 우리는 비밀 적립금이다. 비밀 적립금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비자금. 흔히 말하는 비자금은 이거죠. 이거, 이거. 이익이 적게 계산되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비자금 조성하는 방법이. 뭐 기업에서 비자금 조성 많이 하죠. 그죠? 이익을 적게 해서 그 차익만큼 입마이 포켓 하는 거. 그게 비자금입니다. 따로 돈 돌려놓는 거. 빼돌려놓는 거. 알겠죠? 그럼 이익을 적게 한다는 거는 자산을 적게 하거나 부채를 많이 하거나. 그죠? 비용을 크게 하거나 수익을 적게 하죠. 알겠죠?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예를 들어 잡비를 갖다가 100원 쓰고는 영수증을 갖다가 10,000원 끊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장부에 10,000원 뜨니까 결국은 9,900원만큼 더 많이 떨어버렸잖아. 그 많이 뜨는 것만큼 이익이 줄어들지.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알겠죠? 비밀을 정리니까. 자, 우리 요래하시면 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반대. 그럼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비용을 뭐로 처리했다? 자산으로.
그렇죠. 그럼 비용을 자산 처리했다는 거는 실제보다 비용이 어떻게 됐을까요? 작아졌겠지. 자산은 실제보다 커졌겠죠. 그러면 자산이 커지면 이 결과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커지지. 그죠? 비용이 작아져도 이익은 커지죠. 이익이 실제보다 커졌다. 가공 이익이 생겼다. 가공. 가공돼서도 커져버렸다. 이익이 커지니까 혼수자본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혼수자본이 발생했다. 혼수, 물 숫자, 물이 혼합됐다. 물이 혼합되었으니까 실제보다 부피가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혼수자본. 알았죠? 요 부분. 요거. 알겠죠? 자본적 지출과 수익 지출에서는 이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론 문제에서 많이 나왔죠. 이것도, 이걸 가지고 계산 문제도 만들어내죠. 그죠? 계산 문제도 한 서너, 세 번, 제 기억에 한 세 번인가 나온 거, 네 번 나왔을 것 같네요. 이론 문제는 많이 나왔고, 알겠죠? 딴 거 없습니다. 자본적 지출을 수요 지출로 잘못 처리한 경우에, 이거 오류죠. 그죠? 오류. 아래 미치는 영향 중에서 틀린 거 찾아봐라. 자산은 과소, 이익은 과소, 비용은도 과소. 틀렸잖아. 그죠?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알겠죠?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죠. 이거 암기하지 마세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알겠죠? 암기하면 자꾸 잊어버리잖아. 그죠? 원리를 이해하고, 아, 요거는 자산, 요거는 비용이니까, 뭐, 금방 할 수 있잖아. 그죠? 요거. 알았죠? 요거 하나 아시면 됩니다. 예. 그럼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하나 볼까요? 오른쪽 16번 한번 보세요. 예, 이 문제는 우리 자본적 지출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올바지 않은 거 했는데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렵게 나왔던 문제입니다. 16번 문제가. 1번 보세요.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할 경우에 당기 순이익이 증가한다. 자, 보세요. 수익 위쪽이잖아. 수익적 지출을 자본 지출로 처리하면은 당기 순이익은 증가한다. 여기 있잖아요. 이익은 증가한다. 맞네. 맞죠? 2번. 그죠? 자본적 지출을 수익 지출로 회계 처리하면은 자산의 내용요소 동안에 감가상각비는 감소한다. 그럼 아래쪽이다. 그죠? 자본 지출을 수익 지출로 처리한다면은 이때는 지금 이걸 묻는 게 아니고 감가상각비가 적어진다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냐 보세요. 자본적 지출을 요래 처리했다는 것은 자산이 작아지죠. 우리가 감가상각을 한다는 것은 항상 이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하는 거잖아. 그죠? 여기에 대하여 감가상각하는데 이 자산 금액이 작아져 버리면은 이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지. 그죠?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약 우리가 20% 감가상각하는데 이게 100만 원이 아니고 만약 줄어들었다. 90만 원 되면은 감가상각비도 그만큼 감소되겠죠? 감소됩니다. 그래서 자산이 작아지니까 감가상각비도 작아진다. 알았죠? 2번도 맞다. 3번. 기존 건물에 냉방, 난방 장치를 추가적으로 부착하는 거. 조금 전에 그 예가 나와 있었잖아. 그죠? 냉난방 장치를 설치한 것은 무슨 지출? 자본적 지출. 4번.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면 비밀 적립금이 발생한다. 위쪽이잖아요.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으로 처리하면 가공이익이 발생하지. 반대가 이쪽이잖아. 그죠? 틀렸네. 오, 4번이 틀렸다. 그렇죠? 그리고 5번, 건물 정축에 따른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 맞죠? 맞다, 그죠? 예. 자, 아래, 그 계산 문제도 나왔는데, 그것도 한번 해드리게 한번 보세요. 이런 계산 부분, 우리 나중에 다음, 심화과정에 가서 할 건데, 일단 뭐 문제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요런 문제, 17, 이거 16번 같은 문제 모양이 많이 나왔습니다. 알겠죠? 17번, 요 문제도 몇 번 나왔습니다. 모양, 한번 보세요. 우리 회사가, 기계장치를 2002년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그죠 성능 향상을 위해서 50만 원 지출했는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나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 오류가
2년도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이랬죠. 자, 자본적 지출인데 비용 처리했다는 것은 자산으로 처리할 것을, 그죠? 이거는 자산으로 처리할 것을 뭐로 처리했다?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 말이잖아, 그죠? 응? 말이 얼마? 50만 원. 그 자산으로 50만 원 처리할 것을 비용으로 잘못 처리했다. 알았죠? 근데 이걸 단순하게 자산은 50만 원 작아졌다, 비용은 50만 원 커졌다 하면 틀립니다. 알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했더라면은 자료를 보니까 뭐가 있죠? 정액법 하는 게 보이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뭘 해야 된다? 감가상각을 했을 거다. 그죠? 그렇죠? 이 자산으로 처리했더라면은 우리는 감가상각을 했겠죠? 그럼 감가상각이 얼마였는지 한번 볼까요? 50만 원 이걸 자산 처리했다면 감가상각을 하는데 요 감가상각비를 얼마로 해야 되죠? 얼마죠? 내용연수가 5년이잖아. 잔용가치 없죠? 1년에 얼마? 10만 원 하면 틀립니다. 여기서 함정이 있었죠. 10만 원 하면 안 됩니다. 왜? 그거 잘 보세요. 문제 약간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2년도 1월 1일에 우리가 이런 50만 원 지출을 했는데 이 자산을 취득한 해는 언제죠? 취득일이 1년이잖아. 취득일이. 그 문제를 보세요. 취득일은 2001년 1월 1일이죠. 그 1년 후에 수리했잖아. 그죠? 물건을 사고 있는 걸 1년도에 샀는데 수리는 언제 했죠? 1년 후에 했잖아요. 2년도에. 그죠? 그럼 1년이 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럼 몇 년 남아 있었죠? 4년 남아 있지. 그렇죠? 1년이 지났으니까. 정액법으로 상가하면 1년에 얼마? 12만 5천 원. 나눠주니까. 자, 보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보세요. 그럼 우리는 이제 정상적으로 처리했더라면은 감가상각비라는 비용,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12만 5천 원 계산할 것을, 잘못해서 비용을 얼마 떨었죠? 50만 원 떨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12만 5천 원 할 것을 이래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비용을 얼마 많이 해버렸습니까? 37만 5천 원 커졌죠? 커졌잖아. 지금 묻는 거는 이 결과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다. 그죠? 비용이 커졌다면 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지. 얼마가? 37만 5천 원. 요게 그게 묻는 답이 되어버립니다. 비용이 커졌으니까 반대로 이익은 작아지죠. 37만 5천 원 작아졌다. 그래서 그게 보면은 답은 3번이 정답. 요 모양 문제는 딱 형태가 요거밖에 없어요. 응? 요 모양. 여기서 딱 하나, 그죠? 요게 하나 조심해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은 1년 후에 수리했으니까. 그죠? 그래 1년도 우리가 수리한 게 아니라 2년도 수리했으니까. 5년 중에서 1년이 지났잖아. 그래 4년 남아있죠. 4년 동안 강화, 요 해야 되나? 요게 포인트. 알았죠? 아, 이런 문제 있었다. 간단 보고 자 넘어갈게요. 보세요, 끝났습니다. 수리비. 그럼 요 부분은 요거 이해하면 끝나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 마지막 이 부분 취득원가만 이제 하면은 끝나죠, 그죠? 취득원가 부분만 딱 정리하면은 유형연산이 다 끝난다. 물론 이제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이 포인트 이거다, 그죠? 가장 핵심 포인트 이거다 그랬죠. 이제 이 부분 알아볼게요. 취득원가. 예. 그럼 교재 제일 앞으로 오세요. 204페이지 204쪽에 예, 거기 보면 유형자산 나와있죠. 그죠? 그 이제 유형자산의 뭐 정의다 이런 거는 읽어보시면 되고 특징도 보시면 되겠고 아래 유형자산의 분류에 보면은 토지건축물 구축물 쭉 나와있다. 그죠? 그런데 거기 보면 건설 중인 자산 나와 있죠. 우리가 짓고 있는 거. 그거 딴 게 아니고 현재 짓고 있는 자산. 건물을 지금 현재 예, 신축 중이 있다. 그죠? 보세요. 만약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12월 31일이다, 그죠? 우리 회사 지금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요 건물이 지금 현재 10억짜리다. 그럼 이거는 우리 장부에다가 건물 10억이라 하면 되죠. 그죠? 그런데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짓고 있다, 짓고. 미완성. 지금까지 돈이 3억 들어갔다. 오늘 현재. 요걸 뭘 하죠? 뭘 한다? 건설 중인 자산. 알았죠? 요렇게 표시합니다. 요렇게, 요렇게. 예. 요게 이제 만약 완공되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요걸 없애버리고 요게 포함해버립니다. 완성되고 나면은 건물 되어버리잖아. 그죠? 나중에 요게 이제 없애버리죠. 그죠? 일단 요래 하는 게 거주 자산이다. 알았죠? 요거, 요거. 짓고 있는 거. 예, 다음에 그 305쪽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감가상각 여부에 따라 분류가 나와 있다. 그죠? 감가상각 자산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구조물을 말합니다. 차량 운반구, 선박 항공기 등등. 비감가상각, 상각 안 하는 거,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 이거는 상각 안 한다. 그죠? 요거는 비상각성 자산이라 합니다. 알겠죠? 얘는 감가상각 안 한다. 예, 됐고, 뒤로 넘겨보세요. 넘어가서 206쪽에, 206페이지. 예, 이거 보세요. 내가 재료를 사왔다, 그죠? 재료를 사오는데 50원 들어갔습니다. 이 재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데 30원 돈이 들어갔다. 그리고 이 제품을 우리가 팔기 위해서 시장에 가져갔는데 20원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 제품의 원가가 얼마죠? 100원이지, 그죠? 재료 사올 때 50원, 제품 만드는 데 30원, 시장에 운송하는데 20원 들어갔다면 원가 100원이잖아, 그죠? 그 이걸 다 된 게 원가로 된다, 그죠? 지도 원가, 그죠? 그래서 원가를 구성한다는 것은 매입가에다가, 그죠? 재료를 제품으로 바꾸었죠. 전환했다. 이걸 우리가 전환원가라 이랍니다. 알겠죠? 전환원가. 그리고 시장에 가장 이걸 우리는 기타원가, 기타 등등. 요걸 합한 걸 뭐라 한다? 취득원가다. 알았죠? 시작. 매입가격, 전환원가, 기타원가. 알았죠? 자, 206쪽에. 그 양갈로 2번. 아, 양갈로 2번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요 부분은, 아, 요 말이 없네, 그죠? 디어에 나올 것 같네. 예, 일단은, 거기에, 예, 하나 표시 하나 해주세요. 유형자산은, 예, 매입가에다가 전환원가에다가, 예, 그리고 기타 원가를 합한 거다. 일단 그렇게 표시 하나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일단 요거 됐고,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할 게 뭐냐 하면은, 그 아래 나와 있는 걸 잠깐 볼게요. 그 취득을 할 때, 비용이 들어간다, 그죠? 요런 비용. 요런 비용은 취득 시에 비용을 포함한다 그랬잖아, 그죠? 요런 비용이 어떤 게 있느냐, 예가 나옵니다, 그죠? 그 예가 206쪽에 반갈로 1번, 구입 가격, 반갈로 2번, 직접 관련 원가 해서 그 여섯 개 나와 있죠? 까만데, 그죠?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 관련돼 발생한 종업원 급여, 설치장소 준비 원가, 최초 운송 및 직 관련 원가, 설치 원가, 조립 원가, 그리고 5번에 보면은, 그죠? 복구 비용. 아, 시운전비네. 6번에 보니까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그리고 3번에 복구 원가.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차입 원가. 아, 이런 거는 모두 취득 시에 모두 포함한다. 원가에다가, 그죠? 1번, 2번, 3번, 4번. 구입가격, 그 직접 관련되는 원가, 복구원가, 차입을 모두 포함하는 거고, 5번에 나와 있는 거는 포함하지 않는 항목 나왔잖아, 그죠? 5번. 그 5번에 보면은 동그라미가 1번부터 5번 나와 있죠? 까만데, 그죠? 그 다섯 개는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비용이다, 그죠? 그죠?
요거는 무슨 말이죠? 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그죠? 요거는 포함하는 거고, 요거는 포함 안 한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 결과적으로 요거는 자산을 포함한다니까 요거는 자산 처리하는 거고, 요거는 비용 처리한다, 이 말이잖아. 그렇죠? 비용 처리하는 거. 요 비용은 자산 원가에 포함하는 비용, 1, 2, 3, 4. 그 다섯 개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 원가에 포함 안 한다. 이해되죠? 그죠? 그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거 보세요. 다섯 개 나와 있잖아. 그죠? 1번.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2번.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할 때 판촉비 같은 거.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할 때. 이것도 얘는 판촉비죠. 그죠? 관리 및 기타 간접 원가. 유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이거 다섯 개다. 그죠? 새로운 시설, 새로운 상품, 새로운 지역. 요거 세 개는 새로운 하는 말이 나오네. 그죠? 요거 세 개는 새로운. 그 4번에 보니까 관리, 관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요거 비용 처리해야 되고, 5번에 보니까 사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비용 처리하는구나. 그죠? 그래서, 자, 요 부분하고, 요거하고는 구분해줘야 되는데, 왜냐? 이거는 자산 원가에 포함하는 비용이고, 요거는 포함하지 않고 비용 처리한다. 그죠? 결과적으로 요거는 자산이 될 수 있는 거 포함하는 거고, 요거는 뭐다? 비용 처리하는 거잖아. 그죠? 요걸 시험 문제 이렇게 냅니다. 다음 중, 자산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비용 찾아봐라. 요거 네 개, 한 개. 또 요거 네 개, 한 개 넣어가지고, 다음 중에서 자산 원가에 포함하는 비용, 어느 거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듭니다. 이걸 다 못 외우잖아. 그죠? 적어도 요거만 기억하세요. 1번, 새로운 그 뭔가 시설, 새로운 상품, 새로운 지역 나오잖아. 그대로 나옵니다. 문제. 알겠죠? 앞에 새로운 나오거나 관리, 사용말이 나오잖아. 그죠? 요거는 뭐로 처리한다? 비용 처리하고, 나머지는 뭐다? 원가에 포함하는 거다. 이렇게 구분하세요. 알겠죠? 문제가 나오면은,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요거. 요거하고 요거 구분해서. 알았죠? 새로운 관리, 사용, 딱 한자만 따서. 여기 새로운 지역, 새로운 시설, 새로운 상품, 새로운 지역, 관리, 사용, 비용. 알았죠? 이건 됐고. 자, 그 말까지 이해되죠? 그죠? 이제 끝났습니다. 요거는, 이제 비용 부분은 이제 정리 끝났고. 자, 이제 지금부터 요거 알아볼 겁니다. 지도 원가. 뭐를 한다 하는 것도 잘 이해를 하세요. 제 말을 잘 이해를 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지도 원가가 뭐고? 설대 원가지 뭐. 그죠? 자, 보세요. 내가 건물 하나 샀다. 요걸 샀는데 1억 주고 샀다. 여기 지도 원가죠. 그죠? 지도 원가. 내가 건물 하나 지었다. 짓는데 비용이 1억 들어갔다. 이게 지도 원가 맞죠? 지도 원가. 이런 거는 문제가 될 수 없잖아. 그죠? 이건 당연하지 뭐. 1억 주고 샀으면 지도 원가. 그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좀 별난 거, 별난 거. 쉽게 말해 별난 거. 그죠? 조금 좀 특별난 거, 별난 거. 이런 별난 취득이 있다. 그죠? 이런 거, 이런 거. 알겠죠? 그 이런 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자, 예를 들어 볼게 보세요. 한 세 개 말만 돼요. 이거, 좀 별난 거, 그죠? 이런 경우에 취득 원가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한 세 가지 정도만. 그 하나가 뭐냐 하면은, 보세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A라는 기계를 샀는데, 700원 주고 샀다. 700만 원에 샀다. 지도 700만이지 뭐.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B 기계에도 500원짜리가 있고. 자, 이거 더하면 얼마죠? 예? 더하면 얼마죠? 요거 더하니까 얼마? 2,000원 맞죠? 요걸 내가 몽땅 산다. 몽땅 한복에. 기계 3대를 몽땅 사니까 요걸 우리가 몽땅 산다, 이걸 이제 일괄 취득이라 해야 합니다. 알았죠? 몽땅 사면 좀 깎겠죠? 값을. 1,400원 주고 샀다. 세 개를. 그러면은 A 기계의 취득은 그 얼마고, B는 얼마고, C는 얼마고, 이래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일괄 취득이라 합니다.
이런 경우. 알겠죠? 얼마죠? 알겠죠? 이거는 비율이 같은 걸 보면 비율 알겠죠? 자, 요거 보세요. 요거 대 요거 비율이 몇 프로? 2,000원과 1,400원 몇 프로? 예? 30%입니까? 아니지. 2,000원에 1,400원, 2,000원에 1,400원 비율이 몇 프로? 그렇지. 70%지. 그죠? 맞죠? 그죠? 70%니까 이것도 모두 몇 프로? 70%다 이 말입니다. 요것도 모두 같다 이 말이지. 그럼 끝났잖아. 그죠? 77이 49, 57이 35, 78이 56. 더하면은 나옵니다. 그죠? 요걸 일괄 취득을 합니다. 알겠죠? 요거 각각 이걸 뭐라 한다? 취득 원가. 1,400원에 샀으니까 이게 원가 아니잖아. 요게 취득 거죠. 그죠? 요런 취득. 아. 일괄 취득. 알았다. 그죠? 이제 회계는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은 굉장히 쉽잖아. 그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요걸 좀 반복하면 되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뭐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지만 크게 어려운 부분 없잖아. 그죠? 요 일괄 취득 하거든요. 요것도 시험에 한 서너 번 나왔어요. 이렇게. 요런 게. 숫자는 좀 바뀌겠죠. 그죠? 뭐 바뀌어도 관계 없잖아. 그죠? 요거는 비율이 항상 같다. 알았죠? 요 비율이 같다. 알겠죠? 비율이 같다. 요게 가로 비율과 세로 비율이 항상 같아져요. 알겠죠? 이거 비율은. 그럼 만약에 요 비율이 없으면 세로 보면서 요거와 요거 비율이 몇 프로죠? 요거 비율이 2000원대 800 얼마? 40%잖아. 그죠? 요것도 몇 프로? 40% 이렇게. 근데 요거 나오지. 560. 그죠? 그냥 항상 가로 비율과 세로 비율이 같아집니다. 또 대각선이 같아지죠. 대각선. 항상 가로 같아지고 세로가 같아지고 대각선이 같아지죠. 요거 곱하고 곱한 게 금액이 같아지는 겁니다. 요거 곱한 거 곱한 금액이 같아진다. 800원 곱하기 1,400원과 요거 여기 같아진다. 그럼 요거 구할 때는 만약 계산기로 바로 구할 때는 있잖아. 그죠? 곱하고 나누면 되죠. 이거 나와 버립니다. 곱하고 나누고 요거 나오죠. 알겠죠? 예, 그런 식으로. 그냥 항상 가로 비율과 세로 비율과 요게 대각선이 같아진다 하는 걸 알면 되잖아. 그죠? 알았죠? 가로와 세로 항상 같아집니다. 가로 딱 보고 모르겠으면 세로 보면 돼요. 세로. 알겠죠? 그것도 안 되면 대각선 보시면 되고. 알았죠? 그럼 뭐 어느 거 하나 다 되죠. 요게 일괄 취득이다. 이해되죠? 그죠? 그럼 이제 요거 이해하고 나면은 다음에 이제 우리 그죠? 이제 문제, 예상 문제, 유산 문제, 숫자 바뀐 거 풀어보면 되잖아. 좀 연습하고 이런 겁니다. 알았죠? 다 됐다 그죠? 아 여기 일괄 취득이다. 알았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볼게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이번에는 이런 게 있다 그죠? 우리가 교환하는 거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거 알았죠? 이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거하고 내 거하고 반대 상대편 거하고 서로 교환하는 거죠. 네 거 이렇게 알았죠? 내 거 네 거 이 교환 주고 받는 거다 교환. 이런 게 이제 회계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기업에서 뭐냐면은 내가 사용하던 기계를 주고 새 기계 받아오는 거죠. 웃돈 줄 때 주고 알겠죠? 그겁니다. 교환에 오는 거.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교환이라 이랍니다. 알았죠? 그럼 교환할 때 보세요. 만약에 내 기계를 갖다가 내가 사용하던 기계 주고 새 기계하고 이래 바꿨다 그죠? 이런 경우에 그럼 내 기계의 지금 장부상 금액이 얼마냐? 100원짜리고 이게 지금 시중가가 120원이다. 요 상대편 요 기계 있죠. 그죠? 이게 지금 장부상에 만약에 110원이고 이게 지금 시중가가 115원이랍니다. 이걸 막 교환했다. 이때 서로 교환했답니다. 주고받았다. 이때 우리는 취득원가를 얼마로 해야 할까요? 취득원가. 응? 그죠? 그 이런 좀 별난 취득이죠. 그죠?
뭘 해야 될까요? 이걸 안 정해놓으면은 기업마다 제 마음대로 해버리잖아, 그죠? 그래 되어버리면 어떻죠? 기업마다 마음대로 해버리면은 이 비교가 안 되잖아, 그죠? 우리는 우리가 법을 정해놓은 이유가 뭐죠? 가장 큰 목적이 뭐죠? 비교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비교성. 알겠죠? 투자자라든지 채권자들이 기업을 보면, 아, 같은 조건 하에 비교돼야지. 조건 하에.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정해놔야 된다. 이게 정해놓은 거다. 알았죠?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줬잖아. 요거 주고 받아왔죠? 요걸 주고 이걸 받아왔는데, 우리가 딱 생각할 때는 이거는 조서니까, 이건 처분돼 버렸잖아, 그죠? 주고 이걸 받아왔는 거죠. 이걸 지동해야 되게 맞죠?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이걸 하지 말합니다. 이걸 하랍니다. 이거. 알았죠? 내 걸로 하라며. 내 거, 내 거. 요걸로 하되. 그럼 요거 장부로 해야 되느냐, 시걸 해야 돼. 요 두 가지 딱 생긴다, 그죠? 요거 둘 중에, 알았죠? 요걸로 하는데 요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요걸 이제 우리가 법에서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상업적 실질이, 그죠? 있다, 없다. 반드시 말이 주어집니다. 요, 이제, 결여되어 있다, 없다, 이 말이죠. 그죠? 이게 무슨 소리냐? 요게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상업적 실질 하는 요 용어를 쓰는데, 요게 뭐냐면은 이익이나 이익. 이익이 있다, 없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해서 손익을 인식 안 한다, 손익을 인식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회계에서는 이런 겁니다. 보세요. 요런 유사품종 있잖아. 그죠? 요거, 요거, 저렇게 요 비슷한 거 요거. 요거 우리가 동종자산이라는 거. 요런 거 교환하면은, 요거는 서로 물물 교환으로 봅니다. 서로 맞교환. 그 주고받았으니까 이익이 안 생기잖아. 그죠? 그런데, 이런 이종자산. 분필과 분필 주기를 교환했다. 그죠? 서로 다르다 이런 물건이 이런 거는 팔고 산 걸로 봅니다. 회계상에서 교환이 아니고 팔고 샀다. 팔았다는 것은 이익이 생기잖아. 손실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요거는 쉽게 말하면 동종자산, 이익이 없다는 뜻이고, 요거는 매매로 본다 이 말이죠. 매매. 그러면은 없다 하는 것은 요걸 합니다. 장부. 있다 하면 매매로 본다는 것은 시가로 합니다. 시가. 알았죠? 그래서 문제에서 없다 하거들랑 장부다. 누구 장부? 내꺼 장부. 요게 지도원가 되어버리죠. 그죠? 있다 하면은 무슨 장부? 내꺼 뭐죠? 장부가 아니고 뭐죠? 그렇지. 시가가 요게 지도원가다. 알겠죠? 그 문제에서 주어지는 대로 없다 하면은 100원이 지도원가. 알았죠? 있다 하면은 뭐가 지도원가죠? 120원이 지도원가 되어버립니다. 알겠죠? 120. 내꺼 장부, 내꺼씨 알았다. 그죠? 그러면 있다 하는 거는 손익이 있다. 이익이나 손실이 있단 말이잖아. 있으면은 얼마고 물어보겠지 또. 그죠? 그게 요겁니다. 요거 차이. 100원짜리가 120원 됐잖아. 20원 올랐죠? 요게 이익이다. 이익. 이익은 20원이다. 요거 차이가 뭐다? 이익. 알았죠? 예. 예, 그리고, 자,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보세요. 하나만 더. 예, 끝까지 말씀 듣고 메모하세요. 우리가 교환하면서 내가 웃돈 줄 수 있잖아. 그죠? 그렇죠. 웃돈. 예, 만약에 현금을 줬다. 그죠? 현금을 예를 들어서 10원 줬다면은, 요거는 이제 실질이 없다 하면은 내꺼 장부죠. 내꺼 장부인데 돈이 나갔잖아. 요거 요거 더 하면 돼요. 110원. 알았죠? 그 만약에 있다 하면 내꺼 시가잖아. 그죠? 내꺼 시가 할 때는 요거에다가 요거 더 하면 되죠. 130원. 지도원가. 그 현금 좋은 거 있으면 더 하면 됩니다. 알겠죠? 더 해주면 된다. 알았죠? 더 한다. 만약에 요 금액이 안 주어지는 경우 있더라. 그때는 요걸 하면 돼요. 여기 없으면 문제 소지 안 주어졌다. 그러면 요걸 하면 돼요. 알았죠? 시가로 해야 되는데 여기 안 주어져 있더라. 그럼 뭐라 한다? 니꺼 시가. 니꺼 시가 없으면 뭐라 한다? 니꺼 시가. 알았죠? 요게 우리 지도원가 끝났습니다. 요게 지도원가다. 이게 교환 문제. 이제 교환 문제가 딱 나오면 항상
장부와 시가 상호식을 구분합니다. 알겠죠? 자, 일단 우리가 장부요. 있다, 없다 구분하겠죠? 그죠? 없다 하면 내 거 장부가 취득원가, 있다 하면 내 거 시가다. 그죠? 알았죠? 그럼 문제 하나 볼게요. 요 부분. 예, 요 부분은 문제, 우리 교재 214쪽을 보세요. 214쪽에 기본 문제 11번. 찾았죠? 한번 읽어보세요. 사용하던 승용차를 주고 신형 승용차와 교환하면서 차액 5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 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계처리. 그 회계처리라는 것은 붕괴를 묻습니다. 알겠죠? 우리는 붕괴는 할 필요 없고 취득 원가가 얼마인지 손익이 얼마인지 알아보면 된다. 객관식 문제니까. 그럼 일단 요거는 교환 문제니까. 교환 문제는 내 거니까 구분한다 그랬죠. 자, 해볼게 보세요. 그러면 내 거와 네 거 구분하자. 교환 문제다. 그죠? 일단은 이렇게 적으세요. 장부와 시가 이렇게. 알았죠? 여기도 장부와 시가. 이거 구분해야 된다, 그죠? 장부. 하나씩 자, 해볼게. 자, 문제 보세요. 사용하던 성산 내 거죠? 내 건데, 원가는 3,100만 원이고, 강가 두 개가 구형만 있다, 그죠? 원가는 3,100만 원, 가치 감소가 구형만 되었으니까, 장부상에 지금 잔액이 얼마 남아있을까요? 2,200만 원 남아있지? 여기 2,200만 원이다, 그죠? 그죠? 그리고 공정가치가 시가죠? 공정가치가 시가가, 아, 여기 2,500만 원이다. 아, 이렇게 구분됐고. 그리고 신형 자동차는 새로 취득하는 거잖아, 그죠? 우리는 그냥 제가 그냥 편히 이래서 니 거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 장부는 없네. 없고, 신형 자동차의 공정가치가 얼마, 시가가 3,000만 원 주어졌네. 이렇게 주어졌다, 그죠? 그리고 내가 웃돈, 현금 얼마 줬죠? 500만 원 줬다, 그죠? 자, 문제를 보세요. 요거 주고 요거 받아왔잖아. 그죠? 이 문제잖아. 그죠? 문제. 이해했죠? 자, 우리가 구할 건 이거다. 그죠? 취득원가 알아본다. 취득원가 얼마고, 여기 객관식 문제. 그게 지금 상업적 실질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랬지? 그죠? 있다, 있다, 있다. 자, 보세요. 있다 그랬으니까, 있다, 있다. 있다 하면 뭐라 한다 그랬죠? 내 거, 시가. 여기 있잖아. 맞죠? 요건데 현금이 나갔잖아. 플러스 얼마? 그렇지. 3천만 원. 답. 알겠죠? 이게 만약에 없다 했으면은 요거지. 내 거 장부. 현금 나갔죠? 얼마? 2,700만 원. 답. 알았죠? 자. 이때 했으니까 내 거 시가 요거 요거 더 3천만 원 맞잖아. 그죠? 그러면은 있다 그랬으니까 뭐가 있다? 손익이 있다 그랬잖아. 요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손익 얼마고, 손익은 뭐라 그랬죠? 요거 차이. 2,200만 원짜리가 2,500만 원 됐다. 그죠? 요 금액이 요래 바뀌었으니까 얼마가 올랐죠? 상 올랐죠? 이익 300만 원. 답. 취득원가 물어보면은 3,000만 원. 손익 물어보면은 이익 300만 원. 답이다. 알겠죠? 예. 요렇게 해서. 자꾸 이제 요걸 여러분들 반복해서 완전 내 걸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일괄 취득 이해했죠? 아, 그리고 이제 요 교환 문제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요 해서 요걸 이제 여러분이 자꾸 이제 내 거 만들어서 요 예제 문제 하나 가지고 이해하시면 되고. 됐죠? 아,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나왔네요. 그죠? 방금 한 건 뭐죠? 교환. 이해했다. 그죠? 이제 하나, 마지막 하나. 재건축. 이런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뭘 할 거냐? 이제 보세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재건축. 그래서, 아, 재건축이다. 그죠? 다시 짓는 거죠. 그죠? 재건축이 무슨 말이죠? 있던 건물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거잖아. 그죠? 재건축. 그죠? 재건축, 새로 짓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하고 새로 사와서 헌 건물을 사와서 철거하는 경우에 두 가지로. 예를 들면은 실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본사 사옥 건물 있잖아. 지금 현재 이 건물을 너무 낡아서 요 건물 철거하고 요 자리에 새로 짓는 경우. 알겠죠? 요게 요거고. 우리 본사 사옥을 이전합니다. 이전. 이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죠? 저 어디 다른 지역에 헌건물이 있는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헌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 옮기는 짓는 거. 그두 가지 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고 요거는 새로 사와서 헌건물 있는 집을 사와서 철거하는 경우다. 알겠죠? 요게 재건축. 그래서 아, 두 가지 경우구나. 보세요. 요런 건물을 우리가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 그죠? 재건축, 그죠? 또 이렇게. 건물을 철거 후에 재건축한다. 알았죠? 그래, 요게 이제 두 가지라 그랬잖아, 그죠? 하나는 무슨 건물? 사용하던 건물, 우리 회사 건물이다, 그죠? 하나는 사와서 철거한다. 뭔 말이 알겠죠? 두 가지 경우다. 요리 예시면 되고. 그럼 이 건물 철거하잖아, 그죠? 요 건물을 일단 철거한다, 그죠? 철거할 때 비용이 들어가죠. 무슨 비용? 철거 비용 들어가죠? 요거는 사왔을 때 뭐가 들어갔죠? 취득 비용 들어갔죠? 또 뭐도 들어가죠? 철거 비용도 들어가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내가 사용하던 건물이니까 취득은 안 들어가잖아. 취득 비용, 그죠? 내 거니까. 요것만 들어갔죠? 사와서 철거하니까 요 사왔을 때돈 들어가잖아. 그죠? 요거 철거 비용 들어가죠? 알았죠? 자, 보세요.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면 그냥 비용 처리합니다. 비용으로. 그런데 이걸 사왔잖아. 그죠? 취득 사왔습니다. 보세요. 요거는 뭐죠? 건물. 요거는 토지. 맞죠? 다시. 요거는 뭐죠? 건물. 요거는 토지 사왔잖아. 근데 건물은 뭐 해버렸습니까? 철거하고 남는 거뭐 남았죠? 토지만 남았지. 그래서 요 비용은 토지 원가에 포함해버리고, 토지 원가. 다시. 건물과 토지를 사왔는데, 건물 철거해버렸으니까 남는 거 뭐죠? 토지잖아. 요 취득의 철거 비용, 요 취득의 토지 원가 처리하고, 요 철거 비용도 토지에 취득한 걸 봅니다. 그 토지에 불었어요. 이렇게. 토지. 요거는 비용 처리하고, 요거는 자산 처리했다. 그죠? 자산 처리. 알겠죠?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 재건축에 들어가는 이제 이 건설 비용 들어가잖아. 그죠? 건설 시에 이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 거. 이거는 건물, 새로 짓는 건물이잖아. 그죠? 건물 계정이라 처리합니다. 건물 계정. 완성되기 전까지는 뭐겠죠? 건설 중인 자산. 알았죠? 그럼 이게 이제 이론 문제도 나오죠. 이론 문제일 때는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그 철거와 관련된 비용은 토지 원가에 포함한다 하면 틀리죠. 새로 취득하여 철거하는 경우에 관련 비용은 비용 처리한다 하면 틀리잖아. 그죠? 이래 말을 바꾸고. 계산 문제는 요겁니다. 아랬죠? 주로 이거는 항상 헌건물 있는 땅을 사가지고 철거하는 경우에 여기에 관련된 비용은 어디 들어가고 토지, 여기에 들어가는 건 어디 간다? 건물, 돈 얼마고? 이런 물어봅니다. 얼마고? 그럼 요거 계산 관련 문제. 요거는 이해되잖아. 그죠? 비용 처리하고 토지 처리하는데 계산 관련 문제 하나 해볼게요. 그거 기호제 한번 보세요. 208쪽. 208페이지 봅니다. 그렇죠. 한마디만 더 할게요. 보세요. 한마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요런 건물을 철거할 때, 요런 건물을 철거할 때, 이게 뭐 고철 같은 거 나오잖아. 그죠? 건물 철거할 때 보면 이게 왜 안에, 시멘트 안에 조철 있죠? 그거는 비용이 아니잖아. 그죠? 그거는 수입입니다. 그걸 우리는 잔존물 가치, 폐기물 가치라 이랍니다. 그러면 잔존물 가치는 요거는 수익이니까, 비용이 아니잖아. 수익이니까 여기서 반대로 빼야 됩니다. 마이너스. 알았죠? 잔존물 가치가 나오면은 토지에서 뺀다. 알았죠? 요 비용에서 뺀다. 요거는 계산 문제는 안 나오니까, 요게 나오니까. 이론 문제는 요걸 같이 냅니다. 알겠죠? 요렇게 해서 서로 틀리게 만들고, 계산 문제는 항상 요 모양, 요 모양을 만들어준다.
그 문제가 208조 1번. 알았죠? 자, 해볼게요. 공장 부지로 10만원 주고 토지를 사왔다. 토지에 있던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완성했다. 그랬죠. 그와 관련된 거래가 다음과 같다면은 토지와 건물의 원가는 각각 얼마고 묻습니다. 그죠? 일단은 문제를 보니까 공장 부지로 토지를 사왔다. 그러면 토지 10만원 사왔다. 그죠? 사왔다가 건물 짓는다. 그죠? 그럼 건물에 들어갈 돈을 구분하면 되겠지. 박스. 구 건물 철거비. 철거비 어디 간다? 토지. 그죠? 건축 설계비. 건물 지을 때 건축 설계 어디 가고? 건물. 그죠? 토지 구입 계약 및 소유권 조사 비용이다. 그죠? 토지 구입할 때 들어간 비용 어디 가고? 토지. 그렇죠? 그리고 건설 원가는 어디 가겠다? 건물.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구 건물 철거로 발생한 폐기물 수입이 있었다. 요걸 어디 간다? 토지에서 마이너스. 끝났다. 그죠? 요게 들어갈 거 얼마고 더하고 빼니까 토지는 얼마? 11만원. 건물에 들어갈 돈 얼마? 47만 5천원. 이렇게.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토지와 건물 구분하는 거. 여기 계산 문제다. 알았죠? 예. 그러면은 취득원가 다 끝났죠. 근데 나머지는 기타. 우선 우리가 요거 세 가지만 정확하게 알아놓으세요. 알겠죠? 나머지 기타 등등은 이제 따로 하면 되는 거고, 일단 요거 하나. 그럼 이제 끝났죠? 그죠? 강가 상가비, 처분 손익, 수리비 관계, 취득원가 다 끝났다. 자, 이제 마무리 보세요. 우리가 자산을 하나 샀다, 그죠? 100원 주고 샀다. 여기에 따른 강가 상각비가 만약에 40원 됐다. 이 강가 상각을 하고 나면은 장부자 60원이다, 그죠? 요 60원짜리를 만약에 팔았다. 처분했다. 90원에 팔았다. 그러면은 처분 이익이 30원 나오죠? 이거 해왔잖아, 우리. 그죠? 여기서 이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요 방법. 그죠? 요 방법이 바로 우리 이 강가 방법 했다. 그죠? 공부했던 게 모선법, 정액법, 또 체감잔액법, 그리고 생산량 비례법.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 비례. 요 속에 또 세 가지 있잖아. 그죠? 이정연. 이중체감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그죠? 그럼 이제 우리 이 팔았을 때는 이래 하는데 이런 경우 있죠, 그죠? 만약에 이 자산을 만약에 연말에 우리가 시가로 다시 재평가를 다시 팔진 안 하고 가치를 다시 평가했다, 재평가. 90원에 재평가했다. 60원짜리가 90원 됐다, 그죠? 그럼 30원 올랐죠? 이거 우리 뭐라느냐? 재평가 잉여금이라 이랍니다. 자본에 넣습니다. 올라간 거 재평가 잉여금. 만약에 60원짜리가 50원 됐더라. 그럼 10원 내렸죠. 요거는 재평가 손실 처리해 버립니다. 10원 이렇게 재평가 했을 때 올라서 뭐라고? 재평가 잉여금. 내렸으면은 손실. 작년과 올해, 작년에 잉여금, 올해는 손실은 요거 상계합니다. 상계. 알겠죠? 요거 자본 처리당하는 작년과 올해라는 뭐 해 나간다? 상계 처리해 나갑니다. 상계. 재평가하는 경우. 알았죠? 그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해 버렸습니다. 가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뭐 주위에 예를 들어서 뭐 혐오신이 들어서면서 가치가 뚝 떨어져 버렸어. 뚝. 그리고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 금액이 크게 하락해 버렸습니다. 20원으로. 보통 우리가 현저한 하락 한 30% 이상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이 떨어져 버렸잖아. 그죠? 떨어졌다. 이런 걸 우리는 비용 떨어야 되잖아. 그러면 장부 금액을 60원에서 20원 줄여야 되죠.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면은 이걸 우리 뭐라 하느냐? 손상차손이라 이랍니다. 40원 이렇게. 알았죠? 손상차손.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 우리가 이제 판단한 거잖아. 그죠? 우리가 판단했는데 만약에 갑자기 정부에서 개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올랐다, 그죠? 회복되는 경우 있다. 그렇겠죠, 그죠? 회복됐답니다.
이게 만약에 50원으로 회복됐다. 그러면은 다시 내렸다가 다시 회복돼서 이걸 다시 수익으로 잡아줘야 되겠죠. 환입식 기준다 30원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회복이 됐는데 70원까지 많이 올라버렸다 그죠? 70원 올랐답니다. 요 손상이 발생되었다가 회복되는 경우입니다. 요 회복될 때는 이 금액은 이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금액을 초. 그냥 한도가 여기까지. 얼마까지? 60원까지만 합니다. 그럼 얼마? 환입이 얼마? 40원 해야 되겠지. 알았죠? 50원 아니고 40원. 왜? 한도 얼마까지? 60원까지만 해라. 장부상. 요거, 요 한도로. 자, 요거는 이제 다음에 할 건데,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기 했잖아. 그죠? 그러면은,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요거는 이제 다음 단계 합니다. 하는데, 요걸 위주로 알고 나면은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런 물어봅니다. 재평가 했을 때 요거 잉여금 얼마고 우리는 계속 요것만 하면 되죠. 처분 손익 얼마고 잉여금 얼마고 재평가 손실 얼마고 하락했다 손상 차손 얼마고 환입 얼마고 이런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는 요것만 계산하면 되죠. 이게 주어지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할 거는 이거 계산하면 끝나버리죠. 그죠? 말만 다르지. 팔았다, 재평가했다, 하락. 말만 다르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계산한 거 요거 계산이니까. 알겠죠? 결국 이것만 알면 다 알 수 있는 거잖아.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작 단계니까 요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다음 단계 가서는 요걸 또 해드리는데 똑같습니다. 알겠죠? 결국은 이제 이것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거는 결국 똑같이 따라오는 게 결국은 감가상 방법 이것만 알면 다 해결되어 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 여기까지 해서 유형자산 부분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알았죠?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자산이 끝났죠? 그러고 나면 이제 다음 시간에 바로 이제 부채 들어갈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자산, 현, 예, 주, 외상권까지 했잖아. 그죠? 여기까지가 50%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부채 부분을 할 겁니다. 아시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